BJI 제품을 분실했다면 BJI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고객 지원 섹션을 찾습니다. BJI 케어 익스프레스 서비스에서 국가와 지역을 선택합니다. 지역은 사아시아 퍼시픽, 국가는 사우스 코리아 선택 후 확인을 누릅니다. 서비스 접수에서 분실 신고 선택. 아래로 내려와 플라이웨이 신고를 선택합니다. 바인딩된 기체의 아바타가 없군요. 이럴 경우엔 일련번호 검색으로 갑니다.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확인. 내용이 맞는지 읽어보시고 지금 사용에 체크 후 다음. 사고가 정상사 설명란에는 기체 결함이 확실할 경우 유상 판정이 나오지 않게 기본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상세하게 기재하십시오. 그 다음 사고 발생 시간 앱 계정. 분실 시 마지막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신 후에 다음. 이제 분실 신고의 모든 과정이 끝나갑니다. 개인정보 동일한에 체크 후 제출을 누릅니다. 등록은 완료가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비행 데이터 동기화를 해주어야 합니다. 잘 읽고 DJI 플라이 앱에서 비행 데이터 동기화를 해주십시오. 분실 신고가 완료되면 케이스 번호가 부여됩니다. DJI에 등록된 메일로 발송이 되지만 개인센터에서 확인하시고 메모장에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면 케이스 번호를 입력하면 진행 과정 확인이 편리합니다. 아바타의 고질병인 요통 오류는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의 문제보다는 하드웨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작사 DJI만이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기체의 추력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입니다. 긴 비행 시간은 장점일지 모르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베타 테스터 정도의 기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제작사에서는 대규모 리콜 사태를 우려한 방어 태세가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4개월가량 아바타를 체험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만 이번 분실 사고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바타는 좋은 기체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환경에 따라서는요. 아바타를 구매하실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아바타는 노멀 모드로 실내 촬영용으로는 좋은 기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실외에서는 환경적 요인 즉 기구에 따라 좋을 수도 아주 최악일 수도 있는 기체라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바타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DJI 본사와 더 많은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짧은 영상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